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키미의 OCO 휘두르 뚜까뚜까뚜까 컨텐츠. 구독자님들께서 좋아하는 주황 오므 휘뚜르 뚜까뚜까 편이에요. 제가 요즘 자주 입는 제품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기도 하니까 외동딸 스킬을 펼쳤습니다. 해줘! 해줘! 그래서 기존 20% 할인에 추가로 15% 할인까지. 자, 그럼 주황, 아이 주황. 어이가 없네. 예쁜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룩은 좀 깔끔 단정하게 준비해봤어요. 직장인분들께 여름 시즌 그래도 만만하게 직장에 입고 다니실 만한 옷을 물어보니까 카라 니트 반팔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 위빙 컬러 하프 슬리브 니트가 체스판 같은 요 패턴 때문에 살짝 입체적이면서 텍스처감도 만들어주고 요게 또 체형 보완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찌뚝띠도 좀 덜해. 레이온 나일론 혼방 원사로 상상하시는 포근한 니트 절대 아니고 오히려 매끈쫀쫀 어느 정도 샤프한 느낌이 얇아서 시원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루즈하면 편안하게 입기 좋으실 실루엣입니다. 세 가지 컬러외로 다 무난한데 요 차콜 컬러는 멜란지 원사실을 써서 가까이서 보시면 살짝 요 멜란지 원사 느낌이 좀 느낌이 달라요. 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지로는 주황홈에서 유명한 매드플리츠 바지를 준비했는데 찰랑 매끈이는 원단감에 어느 정도 볼륨감 때문에 두꺼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꽤나 얇은 원단감이에요. 전체적으로 와이드하면서 흐르는 듯한 실루엣에 이름대로 매드플리츠. 플리츠가 앞쪽으로도 여러 개 뒤쪽에도 있어. 요 팬츠는 요 턱 디테일 실루엣 때문에 좋아하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긴 기장감에 곱창짐도 꽤 예쁘게 져서 저는 요 팬츠만큼은 수선을 어느 정도 보시더라도 요 곱창 포기하지 말아요. 너무 똑 자르지 말아요. 상의로 아무 컬러 다 받아줄 수 있는 다크 그레이 추천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심플해 보이지만 디테일이 살아있는 깔끔 미니멀 룩. Stalkers. 다음 룩도 깔끔해요. 근데 조금 더 릴렉스. 휴양지 집 앞 카페 마실 나가는 느낌. 주황의 이 오버사이즈 실켓티는 정말 단품으로 입었을 때 기똥찬 무지 티셔츠예요. 끈찰랑 부드러운 원단감에 그 오버한 실루엣이 진짜 야물딱죠.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모두 다 좋아. 이 티셔츠는 꼭 할인할 때 쟁여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쟁여놨거든요. 여기에 그 릴렉스한 느낌을 위한 팬츠는 크링클 팬츠를 준비했는데 이게 원단감이 굉장히 얇아서 바지를 입었을 때 약간 이거 바지 입은 거 맞나? 크링클 텍스처감이 들어가줘서 무지 티셔츠 얹어도 안심심해서 좋아요. 허리 뒤쪽으로 밴딩 들어가지고 두 가지 컬러웨이인데 블랙은 무난하고 요 카키 그레이 컬러가 정말 오묘하니 예쁘더라고요. 심플하게 무지 티셔츠에 요런 텍스처감 있는 팬츠 목걸이 하나 해주면 코디 끝. 요 티셔츠를 좀 더 캐주얼하게 가본다면 버뮤다 데님 팬츠. 실루엣도 예쁘고 왼쪽으로 들어간 포켓 디테일이 좀 심심하지 않게 꾸며주면서 하나 갖고 있으면 할인할 때 사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 두 가지 컬러웨이로 요건 뭐가 더 이쁘다라기보단 취향 차이. 물론 롱한 기장감에 버뮤다 쇼츠 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요런 거 진짜 박시하고 헐렁한 티셔츠랑 입으면 얼마나 예쁜데요. 루즈핏 티셔츠, 버뮤다 팬츠, 캡, 코디 끝. 주황 캡이 좀 옆으로도 와이드하고 깊어서 쌩얼용으로 되게 좋겠더라고요. 요런 버뮤다 데님에다가 무지 티셔츠 말고 프린팅 티셔츠 얹어줘도 예뻐. 추천했었던 주황 티셔츠. 자수 디테일과 프린팅 디테일이 뭔가 캐주얼하게도 힙하게도 활용하기 좋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두 가지 스타일 더 이슈. 이왕 할인받아오는 거 다 보여드리겠슈.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요. 약간 마트에서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닙니다. 특별 할인. 바로 제가 입고 있는 뼈다구 티셔츠. 요게 락밴드 미스피츠에서 모티브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등판에다가 뼈다구를 그려준 건데요. 힙해. 게다가 탈색 타이다잉을 해주셨는데 요게 약간 소용돌이치듯 이렇게 들어간 것도 전 좋아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포켓볼 티셔츠도 있는데요. 군데군데 해진 듯한 프린팅으로 무난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요런 거 할인받을 때 구매해놓으면 좋잖아. 자, 여기에 팬츠 하면 주황, 아이주황 팬츠 맛집인데 티셔츠가 살짝 힙하다 보니까 힙한 팬츠도 보여드리고 싶었어. 코튼백 파라슈트 팬츠인데 글로시 코튼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은은하게 광택감이 돌고 바스락거리면서 얇은 원단감. 무릎 뒤쪽 여기저기 턱을 잡아줘서 액티비티한 실루엣이 나오는데 이게 참 좋더라고. 그래서 이 제품은 유니크한 좀 힙한 패션 즐기시는 분들께 할인 추천템으로 추천드려볼게요. 제가 요즘 너무 잘 입고 다니는 제품 시스루 아노락입니다. 나일론 백인데 그 특유의 크리스피하고 바삭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 좀 더 촉촉하고 굉장히 얇아요. 부드럽고 얇아서 이게 진짜 옷을 입은 거야 안 입은 거야 느낌이라서 장마 시즌 에어컨 빵빵하고 막 그러면은 감기 걸리기 쉽상인데 요거 딱 걸치기 좋더라고요. 저는 시스루 감성이 좋아서 실버로 입고 있는데 요 블랙? 얘는 좀 덜 비치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얘가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실버 제품은 상집자님께 뺏겨가지고 자 블랙 이제 제 겁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OCO와 함께한 주황 옴므 할인해주세요 편이었는데요. 제품들이 심심하지 않고 활용도도 좋아서 여러분들은 할인 받으셔서 현명한 소비로. 나도 이제 좀 기다렸다가 영상 할인하면은 내 거 사야지.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나 염색했어요. 어때? 파이어! 이런 거 깔 것 같은데? 구금해?